구독, 좋아요 이거야. 제가 직접 경험한 출산 방법, 르바이의 금방법. 그쵸. 네. 두렵잖아요. 출산 자체가 두려운데. 굉장히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아요. 네. 아, 애도 놀랜다고. 아. 네. 물론 아주 물 흐르듯이 순산을 하면 대개는 르바이 분만을 진행해요. 제가 직접 경험한 출산 방법, 르바이의 분만법. 그쵸. 네, 요즘에 되게 많이 하죠. 그쵸. 되게 뭐 분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라마호흡도 있고 르바이 분만도 있고 수중 분만도 있고 자연주의 분만도 있고 하는데, 르바이 분만이라는 거는 프랑스의 프레드릭 르바이라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분만실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.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. 아이도 하나의 인격으로 최대한 그 자연스러운 분만 환경, 자궁과 비슷한 분만 환경에서 의료적인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, 아이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분만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서 고안이 됐어요. 근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, 자궁 안에 있는 아늑하고 평화롭고 되게 조용한 곳에 있던 아이가 분만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게끔 의료진도, 산모분도, 가족분도 모두 동참해야지만 가능한 분만 방법입니다.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경험상. 그쵸. 되게 조용한 곳에 막 시끌시끌하고 막 사람 목소리 들리고 되게 그쵸. 무섭고 있다는 그러면 맞아요. 두렵잖아요. 출산 자체가 두려운데 근데 조용하고 아늑하고 음악도 잔잔하면서 아이도 양수 속에 있다 갑자기 세상으로 나오면 가장 발달된 게 청각이라고 하는데, 굉장히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, 의료진은 최소한의 목소리로 소곤소곤 얘기를 하거나 침묵을 지켜줘야 되고, 특히 아이 날 때 물론 아프죠. 출산의 고통도 심하긴 하지만 막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호흡으로 서로 컨트롤을 하면서 절대 소리 지르지 않아요. 네, 맞아요. 애도 놀랜다고. 아, 네. 네. 호흡으로 스스로 컨트롤을 하면서 아이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산모분,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약간 개입을 해줘야 되죠. 네, 도와줘야 돼요. 그리고 아이가 이제 나와서 엄마 배나 가슴이 올라가서 엄마의 그 따뜻한 살결, 체온을 느끼면서 배 아팠던 것과 똑같은 엄마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게 해주고. 선생님도 낳자마자 가운 갑자기 쫙 벗겨서 가슴에. 그쵸. 엄마 저 또 한번 물려보라고. 예. 그래서 일단은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처음에는 이제 나오는 건 없어요. 진짜 밥을 먹어라 해서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엄마의 젖냄새를 맡으면서 엄마의 체온과 엄마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끼고 엄마 뱃속에 있는 엄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 훨씬 빨리 체온과 호흡이 안정된다고 돼 있어요. 애들이 태어나면은 뱃속에서는 숨을 안 쉬어요. 그죠.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태어나면은 코, 이 폐에 있는 양수가 순식간에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갑자기 폐호흡으로 전환이 돼요. 순식간에. 그런데 그래서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은 잘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하고 탯줄에 태맥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이제 탯줄을 자르게 되는 거죠.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는 아기가 계속 양수에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우리가 물속에 있다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면 몸이 좀 무겁다라고 느끼죠. 그게 중력의 영향이에요. 그래서 아기가 편안하게 물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중력 때문에 온몸이 갑자기 무거워서 중력으로 인한 충격이 있어요. 그래서 아이가 좀 체온 조절도 할 수 있고 중력의 그런 충격을 조금은 이제 완화시킬 수 있게끔 그 양수와 똑같은 온도의 물에다가 아이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르바이 분만법인데, 물론 아주 물 흐르듯이 순산을 하면 대개는 르바이 분만을 진행을 해요. 근데 가끔은 이제 분만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제 엄마의 골반이 좁다든지 아이 두상이 좀 크다든지. 아 진짜 힘들어. 머리 큰 거 진짜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. 진짜 꽉 껴서 안 나오잖아요.
한참 동안 아기가 예,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양수가 파열되고 나서 오랫동안 진통을 하게 되면은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가잖아요. 그리고 또 산모분들이 힘을 다 잘 주는 건 아니잖아요. 또 중요하죠. 그렇죠. 호흡법 원장이 딱 호흡법이네. 그래서 그래서 힘을 못 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위에 올라가서 누르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나온 애들이 다 숨을 잘 쉬는 게 아니고. 힘들게 나오다 보니까 좀 처져서 나온다든지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거나 발생을 했을 때는 뭐 르바이의 인권주의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어서 빨리 입안에 있는 양수를 석션하고 산소를 투여하고 자가호흡이 돌아온지 확인하고 아이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엄마 배 위에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기본 틀은 르바이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의료적인 개입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호자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